여기 그 타이충 제2시장하고 전통시장인데 한국의 뭐 광장시장 이런 거라고 했어요? 어 그런 느낌. 아. 타이충 사람들이 타이충 친구들이 다 여기 진짜 로컬 지는 사람들이 아침 시사 여기 와서 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대만 전통시장 그 정육점인데 여기 전통시장 그 거의 다 아침에 하고 12시 1시 정도 지나면 아마 다 문 닫을 거예요. 그런 유자 다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서 한 달 넣고 입으로 이렇게 숙성해가지고 그때 먹는 데래요. 씨도 없이 그렇대요. 근데 유자 그 뜯을 방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분이 오시면 유자 먹고 싶으면 그 사장님 부탁해서 좀 뜯어달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3층에 가야 되는데. 길 멋있네요. 와. 와. 오, 소주가 이미 있어. 全部倒进去，我们有两口是刚刚好的。加油！凉凉，有摸起来是冰冰凉凉，然后可以肉眼看到泡泡，还是完成了。可以。哦。珍珠奶茶跟红茶一样，我们也是要快速用力的摇，你的泡泡才会多，也是才会好喝。이거진짜우리가먹던珍珠奶茶는공차에서사온거고이거화이팅화이팅여러분들도화이팅화이팅되게균일하게쫄르고나졸업했습니다되게밋밋하게생겼어이특산품 뭐야맛있지뭔데맛있지 맛있지 간장간장간장간장맛이에요그런맛입니다다음에가자나도처음오는거라나도깜짝놀랐어지금이게진짜높아요진짜
이거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다. 영화관처럼 이렇게 만들었어. 대박! 이걸 잡고 힘들죠? 한국에서는 순을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정살라고 해요. 나라의 아빠, 국부라고 해요. 이 대만식 음식이 다 있고 홍콩 딤삼. 여기는 부지개촌이라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심심해가지고 버린 거야.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끔씩 나와서 어디에다가 사인해줘요. 가자! 할아버지 이거 아신다. 이 할아버지 분이 여기 다 할아버지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이거 아시네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먹을 때는 일단 포장성 열려잖아. 김치 안에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는 거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초도구 진짜 맛있어. 대만 사람으로 저거 진짜 맛있다. 초도구 먹어야 먹어야 이거 맛있어. 우리 타이충 이번 투어는 우리가 다 스케줄 이렇게 정리하고 좀 대만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택시 투어예요. 타이충에서 대중교통 있기는 있는데 근데 관광객한테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서 택시 투어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되게 많은 정보나 뭐 관광, 숙박 아니면 교통부터 시작해서 식당까지 되게 많은 정보를 알아봤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여행 오실 때 정말 좋을 만한 그런 거가 참전해서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은 천편일률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짠 여행지는 대만 젊은이들, 대만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여행지를 중심으로 짰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의 채널 혹은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크 대박이다. 이거 우리 둘이 자는 방이에요? 화장실 장난 아니다. 야, 이거 화장실 진짜 좋아. 화장실 너무 좋아. 대박. 여기가 친환경 호텔이긴 하지만 방에 비치된 화장실에 있는 비치된 물건들이나 수건이나 막 침대 이런 것들 다 진짜 깨끗했어요.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잘 수 있어서 뭐 가족끼리 오시거나 친구들끼리 여행 왔을 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가격은 1인당 최저로 한 8만원선에서 12만원까지 이 정도 가격이 나오고 인원이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